사건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양해를 구했던 주심이었습니다. 시작이 됐습니다. 공격 성공합니다. 오지영 선수의 서브로 재개. 그리고 오지영 선수가 남성빈의 서브. 자, 쪽이나 시키지 않는 코스 선택을 잘해줘야 됩니다. 짧은 푸시. 이런 기술도 정말 섬세하게 볼 처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공격 성공. 남성빈의 서브. 서브 득점입니다. 공격 네트 맞고 5대 3. 자, 엣지. 자, 투바운드예요. 까지 잘하기 쉽지 않은데. 네, 지금 잡 플레이까지 정말 감각적으로 좋아졌기 때문에. 아! 자, 이 기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오지영 선수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아! 나갔어요. 아! 자, 지금도요. 그러나 남성빈 이번에 넷입니다. 남성 써 보이는데요. 그렇죠. 남성빈 무서워 한번 닦았습니다. 8대 10 남성빈 한 점 차까지죠. 지영 입장에선 다 잊어야 되겠습니다. 남성빈의 서브. 남성빈 듀스가 되었습니다. 테널. 자, 정규빈 선수가 남성빈의 서브. 자, 두 번째 게임 남성빈의 서브로 시작이 됐습니다. 빠르고 좀 전진해서 압박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자, 받아 네. 오지영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서브 득점 간다는 거죠. 네. 네. 야, 이번엔 볼 처리를 해서 조금 흔들어 놔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조금 흔들어 놓고 난 다음에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때 되면 먹히죠. 네. 아, 오지영 5대 1로 앞서 있습니다. 나 나갔어요. 선수가 불편했다는 걸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3대 5. 아, 또 한 번에 최대한 좀 하면서 본인의 호흡과 흐름을 찾아와야 되겠습니다. 아, 남성빈 있었던 남성빈의 강타였습니다. 5대 6. 아! 남성빈의 서브. 자, 걸렸. 렛. 자, 서브 득. 또 써서 오는 행운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인생이든 탁구든 이번엔 그 상황이 지금 당황을 좀 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한번 끊겠다는 얘기죠. 한 점. 그리고 본인의 개인 단식 7승이 달 매치 포인트입니다. 와! 서브 득점!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